번째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개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계획설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짓을 말하는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 시설이라 했습니다.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운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는 올해 법을 개정해서 삭제되었다. 운하 운동장 운전 학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설과 보건위생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시고 공동군은 그러한 7가지 시설군 중에 유통공급시설군에 속합니다. 그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저 절차와 관련된 개별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개 함께 보셨습니다. 첫 번째 단기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어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자와 관련되어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시 송달과 관련되어 행정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은 결정권자의 승인 받은 때 공시 송달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수용 사용 대상이지만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 대상이며 그 요건은 실시계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절차를 쭉 살펴보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충분하다면 바로 사업하겠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10년이란 말과 20년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0년간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모 변호사께서 내년 7월 달에 큰돈 버시는 것은 20년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계속 수용도 안 해주고 계속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전면적으로 대폭 풀리게 됩니다. 얘는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데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여기 10년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저 매수 청구는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출제되었고 올해도 출제될 겁니다. 저 두 가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교재 보시게 되면 57페이지의 첫 번째 줄의 박스 속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건축물 건축 차시였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한 이후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한 이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1단계인데 1단계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면 바로 수용하거든요. 그러면 저 3단계 수용할 때까지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시행자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개인 사유지가 실시계 고시하고 수용될 때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살 집을 함부로 만들질 못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도시군 계획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토지 수용은 실시 계획이 고시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전에 사유지랄지라도 그 개인 땅에는 개인이 이용할 건축물, 공작물은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신 이해이신 겁니다. 역시 우리는 공익에 대해 무한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나 봅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양말 1번 실효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고실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 되는 다음 날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날 빠지면 안 됩니다. 효력 상실한다. 확인되셨습니다. 네,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실효 고시 권한 없다. 이게 다음 주에 문제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된 행정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거든요. 이반권자 하는 것은 딱 몇 개? 세 개. 그 세 가지에는 고시에 관한 권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했을 때 국토교통장관 실효이사 시장군수가 실효 고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고시한다? 예, 결정권자는 대도시장이까지이죠. 그 질문 그러면 틀린 겁니다. 분명 제가 여기까지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거기까지는 똑같이 해놓을 겁니다. 다음 주에 보시는 겁니다. 시장군수도 실효되면 실효고시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시장군수는 이반권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고시도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실효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있는데 이반권자 하는 것은 딱 몇 개? 세 개. 고시는 이반권자의 권한이 아니죠. 이반권자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는 실효 권한 없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시장군수는 고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번 파악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연결 2번 해제 권고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6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 안에 토지 소유자의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신청 차시였죠. 연결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설 실효 시까지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동원해놓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 59페이지 6번에 양가로 1번 그리고 토지 소유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쳐져 있는데 해제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29회라 되어 있는데 자문에 출제된 지문이지만 정답 지문은 아닙니다.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한번 올해는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신청할 수 있고 세 줄 밑에 주셔져 있습니다. 위반권자는 해제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반권자에게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결정 여부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이란 말 찾으셨죠? 예,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자한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수용될 때까지는 수용 언제 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대신 20년 동안 수용되지 않다면 이심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작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매수 청구 제도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수 청구 안 하셨죠,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해제를 이반 신청할 수 있고 이반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제를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결정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를 심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해제, 이반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제 이반 신청하게 되면 해제 여부에 대해 3월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 신청하면 2개월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에 이반 시에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 3단계 절차 거쳤죠. 그래서 저 3단계 고려해서 해제 이반 신청하면 3월 이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신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정하고자 한다면 2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2개월. 법이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해제 이반 신청과 결정 신청에 대한 답변은 답변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2개월, 3개월 기간 구분할 필요 없거든요. 저 기간 구분할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반 시에는 몇 단계 절차가 거친다? 3단계 절차가 거친다 해서 3개월. 결정 신청 접수되면 2단계 절차 거친다 해서 2개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대신 저 신청 받았을 때 같은 기간 내 답변한다. 이 말 엄청입니다. 이반 신청 시에는 3개월, 결정 신청 시에는 2개월.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아마 저거 가지고 올해 시험에 4개일 겁니다. 저것만 잘 봐놓습니다. 예, 60페이지의 맨 마지막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매수 청구는 요약집진 편의 핵심 비교 편에 있다고 하는데 뒤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지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핵심 비교가 3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313페이지에 핵심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기별 집행 계획도 그게 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예, 일단 313페이지 하셨죠? 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올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313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시험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우리 학원은 말고 다른 학원에서 작년에도 매수 청구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기 글자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금액 다 받아주겠다 했는데 내기 글겠다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나오던데 올해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에서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매수 청구 대상을 구분하시고 저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된 효과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 청구하게 되었을 때 매수 청구는 우리 민법에 공부하셨던 청구권 정리 되셨죠? 그 물권 청구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매수해주는 경우가 있고 매수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선 413페이지 보십니다. 양가로 1번 차시였죠. 도시공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1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지목대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찾았습니다. 매수 청구 상대방 매수 의무자는 동그라미 1번 원칙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이고 예외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시행자 그리고 니은 디귿은 그냥 묶어놓습니다. 설치 의무자라는 말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이나 형성권에 관한 공부하셨죠? 형성권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가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게 된다고 하면 특별히 상대방 필요 없는 것이 형성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청구권이라고 하면 매수 청구권자가 있고 매수 상대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권리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되었지만 그 사업 시행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자가 되고 이들이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매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구리부터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새로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속도로 부지에는 지목, 전답, 과수원인 농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뭐 잡종지도 존재하고 공장 농지도 존재하고 그리고 지목, 대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충분히 공부하셨죠. 지적법은 할 만하십니까? 아, 예, 이런 잡다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잡다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의되게 되면 부지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는 뭐 못한다?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를 하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지목 전답 과수원인 농지라고 하면 농지 소유자는 저런 규제를 느끼질 못합니다. 반면 지목대인 토지가 저 고속도로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지목대인 땅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건물 건축하는 땅이거든요. 이들은 지나친 규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하면 금연구역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좀 규제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경우에도 부지로 결정 고지되게 되면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을 느끼게 됩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이런 규제가 계속되었다고 하면 이들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목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개설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북광시군.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 만들게 되면 세종시장이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연찮게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그 절차가 2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시행자가 확정될 수 있거든요. 시행자 확정되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그리고 설치, 관리, 의무자가 존재하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특광시군이 만들겠습니까? 시행자 만들겠습니까? 도로공사에서 만들겠습니까? 도로공사. 만약 기찻길 KTX 만든다고 하면 누가 만든다? 철도공사. 뻔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법률로 특정 도시군 개설에 대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들보다 누구에게? 의무자에게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매수 청구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10년간 도시군 개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도시군 개설 사업 절차가 2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고속도로라고 하면 도로공사에. 철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철도공사에 매수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예외적인 매수 청구 상대방이라는 것 이해 돕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양가 1번 매수 청구 시기와 관련되어 가로 속에 단서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실시계획은 1단계이다, 2단계이다. 2단계 절차였습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바로, 그 바로라는 것은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뒤에 뭐한다? 고시한다. 고시하면 바로 뭐한다? 또 한 달입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70개 인가 받았다고 하면 바로 수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에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으시면 313페이지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플러스라고 해놓으시고 특광시군수라고 추가해놓습니다. 특광시군수.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에게도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찾으셨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했을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게 되면 총 몇 개월 걸릴 수 있겠습니까? 1년 6개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받았다면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토지 수용당하거든요. 2년 6개월 기다리는 게 낫다. 두 달 기다리는 게 낫다. 두 달이 낫다. 예. 제가 이 말씀 하나 안 드렸나 봅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결정 고시 후 토지의 가격이 만약 1억이었다고 하면 10년 지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1억이다? 10억이다?
1억. 도시공계획설 부지는 도시공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법의 규제가 계속 가해지는 상태입니다. 가격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도시공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날 1억 받는 게 낫다? 10년 뒤에 받는 게 낫다? 그날 받는 게 낫습니다. 만약 10년 뒤에 1억 받게 되면 주변 토지 가격은 10년 사이에? 우리 고 변호사 생각해 보십시오. 고 변호사님 생각하십시오. 주변 땅 10배, 20배 뛰어오르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1억 가지고 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공통된 마음은 빨리 보상금 받고 대체 토지 취득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2년 6개월 걸려서 2년 6개월 걸려서 매수 청구에 따라 토지 보상금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시세계 인가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두 달 안에는 수용당하거든요. 두 달 만에 돈 받는 게 나은지 두 달 만에 돈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시세계 인가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되지 않았는데 실시계 인가 절차를 진행한 토지,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실시계 인가 받은 때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6번은 이미 실효에 관한 내용 보셨고, 실효에 관한 내용 보셨고, 7번 보십니다. 현금 지급이란 말 찾으셨죠? 현금 지급이란 말 찾으셨고 동그라미 2번 예외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동그라미 놓습니다. 매수 의무사가 지방자치단체 하남 지방자치단체 주처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 지급 사유로서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 그래서 부재 시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자의 토지, 부동산을 말합니다. 313페이지 맨 마지막 찾았습니까? 313페이지 맨 마지막 줄.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로서 동그라미, 엔드 개념입니다.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 시에 초과분에 하나요. 초과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공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10년을 한다. 1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가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준용한다. 준용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다루셔야 됩니다. 만약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해 주게 되면 근데 이번에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시는 매수 청구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매도 매수의 매수 청구가 아닙니다. 얘는 사실은 제발 수용해 달라 수용 청구한 겁니다. 지금 매수 청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 매수의 매수 청구가 아니라 뭐에 달라는 것이다? 제발 수용해 달라 수용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 부지로 강제 수용 당하게 된다면 그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보상금 지급하고 땅의 토유권을 취득한 때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보상 형태를 사전 현금 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에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현물로 보상한다, 현금 보상한다. 현금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보상하게 되면 그 보상 가격은 시가 감정평가액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 공법에 매수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공시지가란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공시가는 농지법일 때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공시가는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것을 말하고 시가란 말을 쓰게 되면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시가란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책은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이 올랐다 해서 시가표준액을 따로 발표했는데 그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조건에는 이번 7월달부터 이 시가표준액이 달리 되게 되면 재산세가 조금 더 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엄청 통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뽑았다고. 아니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한 8억에 사셨는데 가격 한참 오를 때 20억 찍은 적이 있거든요. 반포 쪽에 살다 보니까 그러신가 보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공시지가를 말 쓰게 되면 그때는 땅값만 공시가를 말 쓰게 되면 땅값만 시가를 말 쓰게 되면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번에 매수 청구에서 매수해주게 되면 시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공시법이 정하는 매수 가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법에 의한 매수 가격이라고 하면 시가의 반값입니다. 한 50% 40% 그걸 뭐란다?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청구와 관련된 매수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시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시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만약 시험에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의무자는 시가대로 현금으로 매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매수 가격은 어디에 정한다? 공시법이 정한 가격. 그것은 반값을 말하는 것이죠. 반값입니다. 그렇게 매수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지금 당장 현금 준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현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그래서 매수 상대방이 누구일 것? 지방자치단체.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비행정청은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국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만약 이런 경우 매수 대상 토지의 가치가 1억이면 1억 전부를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현금 전액을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면 이 토지 소유자는 빨리 법원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조용하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10년 뒤에 상환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1억과 10년 뒤에 1억은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은 재정치인 아니시기 때문에 세종시장님은 참 좋아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살고 있지 않는 분, 부재지주입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격이 3천만 원 초과하는 때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는 얼마까지는 현금 지급해야 된다?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10년.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토지에 투자하게 되면 20대, 30대 투자하겠습니까? 40대 투자하겠습니까? 40대 투자합니다. 만약 30대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숟가락 색깔이 다르십니다. 40대 투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토지에 투자했는데 그분이 부동산과 전혀 인연 없다고 하면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지되었다면 이제 치료시대까지, 치료시까지 자기가 살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이 지목대라고 하면 10년 지나면 이제 50대 중반이 됩니다. 그때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했을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토지 소유자와 특광지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날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50대 후반 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60 환갑 잔치는 중요한 행사였다? 별로 신경 안 썼다. 요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 중요하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분이 비오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환갑잔치 잘 치르라고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요.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분은 칠순잔치 하셔야 되죠. 저 칠순잔치 잘하라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을 때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10년으로 칠순까지 참 잘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한 40대 투자하셨는데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거나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하셨다고 하면 이때는 부동산은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대신 가끔 부동산에 촉이 좋으신 분이나 또는 복이 많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한 3년 만에 뭐 몇천 투자했는데 3년 만에 몇 억 되었다는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계속 부동산에 촉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나중에 업을 하시면서 알게 되면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업을 하더라도 문 닫고 그 현장 가셔가지고 항상 부동산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괜찮다고 하면 그분하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뭔 이야기인지 잘 몰랐지만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하기로 했다면 원래 뭘로 지급해야 된다? 현금 지급해야 되지만 그리고 현금 지급하게 되었을 때 그 가격은 시가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공지법에 따른 가격에 공지법에 따른 가격입니다. 시가라고만 쓰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이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지방자치단체만. 토지세를 원한다고 하면 전액 채권 발행할 수 있지만 부재지주의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채권의 상환기간 몇 년이다? 10년 이내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찾으셨죠? 매수 의무자가 매수 거부 시에 조치란 말 찾았습니다.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허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 대과,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공작물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 효과와 관련되어 두 번째 매수 안 해줄 때입니다. 매수 해주면 현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매수 안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매수 안 해주면 특광 시군수에게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무엇 못한다? 도시공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단을 설치할 수 없다. 언제까지? 실효될 때까지. 다만 이번에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준다면 매수 청구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계속 건축물 건축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죠.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 대권,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 대권 광의 단독 대구로 이해하시고 좁은 의미의 단독 대 그래서 우리 주변에 1층이나 2층짜리 단독 대권 하숙집이라 분류는 다주택. 다주택은 주택을 사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가주택은 상가주택을 말하는데 이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이하를 다가구주택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장에 살고 있는 관저 그것을 공관이라는데 이 네 가지 단독택을 광의 단독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이 광의 단독택은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몇 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만약 3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틀입니다.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포함되는 것이지 단독택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와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특광시군은 원래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건물 건축하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개발행 허가 신청하면 항상 거부했던 게 일입니다. 당연히 이 특광시군은 매수 청구라는 절차만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도 계속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하겠다고 하면 허가 안 내줘야 되거든요. 대신 이번에 지목대인 토지로서 매수 청구 접수되었다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 안 해주면 이 3층짜리 건물에 대한 허가 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매수 청구권자에게 이런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광시군에게도 개발행위 허가 내줄 특광시군에게도 매수 여부 결정을 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상세하게 해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 나오기 때문에 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작년하고 똑같이 내기에 동참 안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걸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꼭 봐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61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찾으셨죠? 우리 시험에 하나 출제됩니다. 대신 올해 시험에 나올 거 뻔합니다.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66페이지에 4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시험거리가 딱 시험 출제되는 게 딱 하나인데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내용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만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예 그러면 61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집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를 공부하시는데 저 행위자는 몇 개다? 세 개.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아파트에 대한 건축 제한 나왔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여섯 개입니다.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곳, 전용공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아파트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1종은 모든 용도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데 2종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습니다. 뭐 보존독지역도 있고 사회장애 보전지역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으시고 최소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대신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성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닷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할지라도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종교시설을 제외한 근린 생활,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유락시설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기억나십니까?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준공업지역에도 건축 가능합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밝혀놓습니다. 학교 기억나십니까? 학교는 어디에만? 전용공업지역에만. 그래서 학교는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거기까지 해주시는 게 올해도 시험에 나올 시험 출제법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책상에 항상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건폐율은 5, 6, 7에 9, 8, 8, 7. 용적률은 1, 3, 5에 5, 3, 1, 9. 아,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죠. 안 되면 책상에 써놓고라도. 앞으로 모의고사 보게 되면 한 세 번, 네 번 정도만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컨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용도 지역까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그리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개별법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나가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동탄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탄지구에는 뭐 만들어놨습니까? 아파트. 판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란 말은 지구 단위 계획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년. 3년에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되었다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내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 규정 5개입니다. 실효 규정 5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2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만료일 다음날. 그리고 오늘 공부하셨던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결정 고시 후 인정한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오늘 잠깐 들으신 것으로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다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돼야 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그런데 이 공사 착수는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규제가 대폭 풀린 상태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와
두 가지 하시는 겁니다. 왜? 작년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거든요. 완화 시험에였으면 완화 또 안 됩니다. 이쪽 두 군데를 보십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은 아주 쉬울 겁니다. 7대가 되었습니다. 5월 6월 달만큼은 운동하지 않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